보종아. 이상한 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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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보종, 비키세요. 아빠 이불 넣어야 돼, 거기. 보송아, 비켜요. 내려와, 보송이 내려와. 옳지. 보송이, 비켜, 이거 개야 돼. 이거 개야 돼요. 아니, 놀자는 게 아니고. 자, 우동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앉아봐. 소리도 가만히 앉아봐. 잘 들어봐. 아니, 얘들아, 이불. 이거 개야 된다고요? 개야 된다고. 이불 개야 돼. 어이구, 무섭지? 어? 야! 안돼! 안돼! 내려가. 가세요. 보송이 밥 먹어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쫄쫄쫄쫄 따라다닐까? 그만 좀 따라다니시죠. 어잉? 아이 맛있죠. 보송이와 보리는 열심히 식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쿠키 어디 갈라고? 쿠키 어디 갈라고? 응? 어디 갈라고 그 앞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하고 있어요. 어디 갈라고 너는? 오늘 애들 산책을 좀 시켜볼까 하는데 날씨가 여러분 되게 우중충해요 지금. 얘들아 날씨가 안 좋은데? 산책을 하려고 했더니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도 우동이는 나가고 싶을까요? 나갈까요? 3, 2, 1 나가? 거기 나가? 거기 나가요? 나가? 거기 나가? 나가자 그래. 나가자. 아유. 꼬질꼬질해졌어요. 뜬구좋아. 네, 애기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와서 많이 꼬질꼬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욕을 시킬건데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대파 녹음전 속의 리얼리 뷰. 따란!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제군들이 요청을 해주신 아이템입니다. 현재 SNS에서 절찬리에 광고 중인 세계 제품 패스룸의 스펀지 타월, 릴렉스 샤워, 드라이 자켓, 반려견을 위한 목욕 3종 세트 리뷰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리뷰해볼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패스룸의 릴렉스 샤워, 반려견 전용 목욕 샤워기인데요. 보면은 여기에 온, 오프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을 켜면은 이제 물이 나오는 건가 봐요. 일단 샤워기 분리해가지고 물을 켜고 지금 오프예요. 온으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걸로 빗질을 해주면서 또 피부에 마사지를 해주면서 샤워를 시킬 수 있다는 뭐 그런 건데, 라텍스인가요? 고무인가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러면서 목욕이 된다는 건데, 사람용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했을 때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날 거는 같아요. 저희 쿠키가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네스를 보시면은 네, 털이 무성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로 목욕할 때까지 각질이 되면서 또 마사지도 되고 털갈이 중인 강아지의 털을 정돈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일단 따뜻한 물이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물 먹는 거 아니에요. 물 먹지 마세요. 일단 쿠키가 빗질을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쿠키야, 마사지 잘 돼요? 마사지 잘 돼요? 이거 뭐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강아지가 아닌데. 일단 제가 이렇게 피부에 들고 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고정이 시원해요? 시원한 거. 눈이 시원해요? 샴푸를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하는 건가 봐요. 일단 마사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이렇게 쿠키가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는데 털들이 이렇게 골라져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쿠키가 털이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목욕할 때까지 뭔가 빠지는 털을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털이 빠지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거는 뭐 과대광고랍시고 뭐 그럴만한 게 없으니까. 손잡이도 있어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해도 되고 이렇게 끼고 해도 되고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솔직히 지금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원해 하는 것 같아요, 나름 느낌상으로. 그치, 우동아? 눈이 시원해요? 눈이 시원해요? 모르겠어요. 시원하겠지 뭐. 가만히 느끼고 있어. 이렇게 틀면 샤워기가 나오니까. 이만히 긁으면서 헹궈주니까 샴푸가 더 빨리 제거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보송이는 목욕을 무서워해서 얼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원래 닦은 대로 닦아줘야 돼. 자, 일로 와. 닦자 이제. 다음으로 리뷰해볼 녀석은 요 녀석입니다. 스펀지 타월. 아니 뭐 광고에서 보면은 물을 3리터를 흡수를 시킨대요. 쿠키가 털이 길어가지고 평상시에는 타월을 거의 2장 3장을 기본으로 써요. 근데 요걸로 끝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믹스해서 뭐 그런 느낌인데 폭신폭신해갖고 자 다 했어요 부키씨 평상시 이제 두세 잔 사용했던 거랑 비슷한 정도로 닦이긴 했습니다 자 일단 나가보자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과연 이 녀석이 3리터의 물을 흡수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쿠키 목욕을 시키고 다시 뽀송뽀송하게 말려왔습니다 지금부터 광고에서처럼 타월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광고에서 나왔던 타월이 라지 사이즈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디움 사이즈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물의 양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사이즈가 가로세로가 600×1200mm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이즈가 40cm×80cm거든요 라지 사이즈에서 미디움 사이즈를 나눠주면은 광고에서 사용한 물이 3리터니까 3 나누기 2.25를 하면 얘가 머금어야 되는 물의 양이 1.3리터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지금 500ml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번 따르면 1리터가 되죠 자 500ml 자 마지막으로 300ml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물을 타월에다 부어서 다 흡수를 하면은 광고대로 되는 걸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과연 타월은 물 1.3리터를 전부 모조리 흡수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몇 번 더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진짜로 다 흡수했어요 광고에서 나온 거 진실 인정 다시 물을 짜볼까요? 네. 다시 물을 짜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머금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쿠키를 닦이면서 느꼈는데 쿠키가 털이 많아서 타월을 두 장, 세 장씩 항상 썼거든요 근데 얘 하나로 끝났으니까 괜찮았다 자 이렇게 털을 말리면은 보리가 무서워서 이렇게 머리를 맨날 숨겨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리뷰해볼 오늘의 세 번째 제품 여기에 있는 드라이 자켓입니다 여기 팔 안에다가 드라이기를 꼽아놔요 강아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따뜻한 바람이 안쪽으로 전달되고 순환되면서 털을 효율적으로 말리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도움을 준다는 그건데 저희 애들이 쿠키는 드라이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뽀송이랑 보리랑 우동이 이 세 마리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털을 말릴 때보다 얼마나 편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 부분을 살짝 이렇게 조여주고 한번 켜볼게요 확실히 무서워하는 건 덜한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을 제 쪽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디 봅시다 오!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진짜 우동이도 해볼까요? 자 우동이도 한번 해봅시다 우동이도 겁이 많은데 우동이 일로 와 우동이 일로 와 우동이는 힘이 너무 세서 컨트롤 불가 이렇게 말리는 게 최고예요 애가 워낙 그냥 날뛰어갖고 우동이 실패 아이고 다 말렸죠 자 저희 집에서 드라이기를 가장 싫어하는 뽀송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 좋다 원래 뽀송이가 드라이기만 갖다 대면 도망다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털을 말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여러분, 평상시에 뽀송이 털 말리려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평상시처럼 이제 털을 말리려면 뽀송이가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도망을 다녀갖고 말리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방금 사용을 해보니까 평상시보다는 훨씬 편하게, 뭐 도망 다니는 거 안 잡고 그냥 안고 있으면 마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동이는 실패. 네, 뽀송이보다 겁이 더 많아서 우동이라 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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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치는 산만한데 겁은 제일 많아요. 그치? 우동.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개판오분전 아이들과 함께 반려견 목욕용품 세 가지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사지가 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희 털갈이 중인 쿠키 털을 한번 비껴봤을 때도 많은 죽은 털들도 목욕을 하는 도중에 걸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 녀석, 광고에서처럼 제가 물을 계산을 해서 따라보고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어마무시한 양의 물을 머금은 타월이었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도 수건을 두세 장 쓸 거를 한 번에 끝내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 펫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우동이는 실패를 했어요. 도망을 가서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저희 뽀송이도 평상시에 드라이기 바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인데, 여기에 뽀송이가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얘가 되게 평온하게 털을 말리는 기분이어서, 뽀송이를 제가 데리고 살면서 한두 번 목욕을 시킬 것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나쁘지 않은 소비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SNS에서 광고를 하는 목욕용품들 상당히 만족을 할 수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애기들이 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애들 자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똥이야. 일로 와. 일로 와.